예, 열람 복사는 이제 우리가 절차를 잘 모르지만 담당자가 나와서 그런 것을 이제 직접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촬영 같은 거할 때는 기다려 줍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실 그 감정 대상물인데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 있을까조차 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셨구나. 그래서 그 복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 일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이제 위에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좀 기다리시라.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해당 사무관이 직접 내려오더라고요. 홍동영이란 사람입니까? 직접 손에 이렇게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의아했죠. 제가 알기로는 재검표 현장에서 그 감정 목적물로 채택이 되면은 봉투에 넣었잖아요. 네. 봉투에 넣고 그걸 봉인했지 않습니까? 봉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분분하더라고요. 아니, 네, 그래도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걸 하면은 사인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사실 6월 28일에는 제가 저녁 무렵에 저는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가셨구나. 퇴근을 했는데 들은 얘기 다른 변호사님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안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거 정말 내가 볼 때는 좀 놀랍거든요. 우리는 그 그렇죠. 감정 목적물이 너무나 귀한 그런 증거물이니까 그것을 일체 원고 피고 측에 그렇게 그걸 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보통 뭐 그런 것처럼 늘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일단 수집은 하더라고요. 수집은 그 재판연구관이란 분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닐로 된그 화일 있죠. 거기에 이제 하나씩 집어넣고 이제 천대엽 대법관이 자, 이게 감정 목적물 1호입니다. 그다음 2호입니다. 3호입니다. 해서 5호입니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춘입 투표지가 감정 목적물 5호이거든요. 그 그래서 천대엽 일단 대법관이 이야기하신 게 재검표 현장에서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현장에서 1호입니다. 저 클리어 파일되어 있는 것을 1호입니다. 2호입니다. 3호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수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봉인을 해야죠. 그걸 봉인이 안돼 있는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본인의 그 직인으로 봉투에 명확히 날인을 해야죠. 너무 누가 당연한 거 바꿔주겠어요? 아닙니까? 그거는 아주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보여요. 대법관이 일부러 안 했는지 아니면은 실수로 그랬는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안한 것은 중대한 법적인 하자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가 참관인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은 이게 투표지가 정말 정상인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정말 유심히 이렇게 가까이서 보려고 했고 루페로 이렇게 가져다 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 선관위 직원하고 그 재판연구관하고 손대지 말라 제지를 했고 대법관 분들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정도로 투표지를 중시했던 분인데 심지어 그 중에서 선별한 감정 대상물을 수집을 해놓고서 봉인을 안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은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확실한 거네요. 그러니까 홍동연 씨가 그렇게 파일체를 다 가져오신 거네요. 네, 파란색 봉투로 한 10개 정도? 10개 안팎으로 보이는 거를 그냥 홍동연 한꺼번에 씨는 연배가 얼마 정도 되신 분입니까, 대개?
40대입니까? 아니면 30대입니까? 50대로 보였습니다. 50대 정도 됐구나. 네. 그래서 몇 50대로 개 보였고. 정도 파일을 거기에 놓고, 네. 이제 5호 배추잎 투표지는 대개 몇번 정도 있었습니까, 파일에? 저희가 순서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좀 뒷부분에 나왔어요, 뒷부분에.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네. 이동한 변호사님이 홍동영 씨한테 물었죠. 이게 네. 보관되느냐? 그 부분 조금 자세하게 묘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일반 그 재판 서류라면은 재판 기록이라면은 당연히 그냥 기록물만 가지고 내려와서 복사실에서 복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록이 아니고 감정을 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걸 보관하고 있는 분이 저희들을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봉인을 해제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그냥 본인이 그냥 속된 말로 딸랑딸랑 들고 내려온 거죠. 그 너무 황당해가지고 심지어 그 봉투가 다 열려 있었어요. 전부 다 열려 있는 봉투를 오른손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들고 내려오는데 아 이거 감정 목적물인데 이거 봉인 안 하셨나요? 제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 뭐그 그날 뭐 이렇게 그냥 가기로 한거 아닌가요?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체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 감정할 대상을 증거물인데 게다가 봉인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자기네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판이네.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내가 급하게 이제 인터뷰를 이동한 변호사님이 요청한 것은 이게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아는 것은 이동한 변호사님 갔다 오셔가지고 페이스북에 아니, 그 봉인이 안된 채로 보관이 됐던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였는데 그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하게 무슨 뭐 홍동영 그런 법원 사무관에 무슨 서랍이나 이런 데 아마 들어있는 모양이죠. 막. 그 캐비넷이나. 그렇겠죠.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빼볼 수 있게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또 녹음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모른다고.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보관한다. 그냥 그래 버리는 거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어요,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본 뉘앙스가. 근데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이 9월 1일인가 쓴 글을 보면 상당히 예언적인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보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본성을 확인할 것은 거기에 대한 그런 보장된 것은 없다. 그 부분을 쓰셨는데 그거를 그 문장이 상당히 제가 볼때 의미 깊게 저는 받았거든요. 배추잎 투표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부분을 그쓴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저희는 일단 증거물, 어떤 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물, 그리고 아직 검증이나 감정이 맞춰지지 않은 증거물은 정말 꼼꼼하게 보관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봉인이 안돼 있다. 봉인이 안돼 있다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설명드릴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은 봉인이 안돼 있는 거는 뭐 어떤 USB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봉인이 안돼 있다는 것은.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예 봉투가 열려 있어요. 뭐 뭐 테이프조차 없더라고. 그냥 그생 봉투에 그냥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상태로 갖고 온 건데. 그럼 이건 도대체 이거를 감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새로 집어넣었는지 아니면 바꿔치기를 했는지 알게 뭡니까?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도 뭐그 양반이 갖고 내려왔길래 어쩔 수 없이 사진은 찍어 왔지만 그 제가 찍은 투표지가
원래 6월 28일 날 확보한 투표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뭐 아무리 성격이 뭐 더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명백히 이거는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봉인이 안돼 있다는 것은. 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제가 작성을 한 기록을 겁니다. 남기셨구나. 예, 굉장히 뭐,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남겼기 때문에 네. 그게 아, 이렇게 볼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확인이 확실하게 되네요.